이 작국 빨간 과일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완벽히 돌볼 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그 풍부한 영양 성분 때문에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와 비타민K, 칼륨, 엽산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혈압 조절,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예방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이코펜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의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토마토 섭취는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히스타민을 포함하고 있어 히스타민 과민증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토마토를 활용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토마토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샐러드 레시피. 재료: 토마토 2개, 아보카도 1개, 빨간 양파 4분의 1개,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 신선한 바질잎 옵션. 만드는 방법: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합니다. 빨간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큰 볼에 토마토, 아보카도, 양파를 넣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골고루 뿌립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줍니다. 취향에 따라 신선한 바질잎을 추가하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잘 섞어준 후 접시에 담아 서빙하면 완성입니다. 이 간단한 샐러드 하나로도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